엑소의 중국 멤버들은 데뷔 무대부터 모든 활동을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했고 앨범 타이틀곡도 중국어, 한국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. 초기 대환영을 받았던 으르렁의 중국 버전 후현은 물론이고 새 앨범 Love Me Right는 중국 팬들을 공략했고 성과 또한 좋았습니다.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세대 아이돌로 구성된 이 남성 그룹은 중국에서 제일 환영받는 한류 그룹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. 중국 혈통을 갖고 있는 멤버, 이것이 바로 한국 기획사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입니다. 중국 입장이나 한국 입장이 아마 서로의 니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필요성이죠.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에다가 우리 한류, 우리 K-POP을 확산시키려면 당연히 중국인이 있어야 그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중국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밀감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중국 쪽에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들도 또 중국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해서 아마 그 여러 그 아이돌 스타들 중에는 중국 그 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것이 아마 또 중국 내에서 이렇게 좀 더 빨리 K-POP이 확산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건 아마 그 어떤 시장을 공략하는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원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이지 않아 찾으려고 했었다.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FTA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결합이 되는데 FTA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는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 100%가 가능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으로 중국의 자본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은 월등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텐츠와 자본이 FTA를 한중 간의 FTA를 통해서 결합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뭐 훨씬 더 좋은 양국 간의 어떤 대중문화상의 상당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